아, 오늘은 그래서 뭘 할까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작진하고도 또 전화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한 끝에 오랜만에 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야, 지금 오전 7시 45분인데 무한도전 할 때 외에는 이렇게 일찍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이! 어, 여기서 보니까 이상하다. 앉아, 앉아. 어떻게 이상한데? 뭘 이상해? 어,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 낯설잖아. 오, 너무 오랜만이다, 다. 우와. 그래, 이 느낌이야. 야, 그래, 목요일 날 너를 본 게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야. 와. 야, 광희야. 네. 아, 웬일이야, 초대해 주시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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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앉아, 앉아. 네. 근데 광희야, 네. 나 솔직히 이런 걸로 서운함 못 느끼는데 난 네. 의외로 내가 그래도 그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안 온? 근데 수많은 사람 아! 아, 왜 그래? 아니 바쁘실까 봐 그랬잖아. 너 너무하다. 나는 근데 하야, 하야 얘기 들어봐. 내가 나름 또 정리를 했어. 어, 왜? 아니 그걸로 안 돼, 형. 야, 앉아, 일단. 아, 급해, 형. 다 급해. 왜 나 밀려난 거야? 유키즈 제대로 본단 말이야. 됐어. 어제 조수미 누나 나왔잖아. 누구? 조수미 누나. 그거 어저께 하이라이트 편집이야. 어, 나왔다. 아, 맛있겠다. 아, 고맙습니다. 아. 어. 나야. 네, 안녕하세요. 어,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야? 어. 아, 향수 냄새 또. 아, 뭐야, 향수 냄새야. 아, 진짜. 향수 좀 이렇게 야, 뿌리지 마. 이거 어떻게 뿌려? 왜 살짝 그렇게 한 건데? 아니, 향수를 왜 옷에다 이렇게 많이 뿌려? 거짓말. 야, 무슨 이상한 냄새. 아우, 냄새나. 나는 빼 입고 왔잖아. 뭘 빼 입어? 어. 왜, 왜, 왜? 신발은 왜 이렇게 꽁꽁 싸매서 누가 기뻐할까 봐 그래? 아, 아니. 나름 신경 쓰잖아. 어, 윤태야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우리 저기 경리 선배 국밥 하나 먹어야지. 국밥 하나 주세요. 예. 아, 유명한 집이더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몰랐어? 몰랐지. 내가 어떻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 모르지. 야, 거침없지 하이킥. 아, 야, 여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침없지 하이킥. 아니 머리 자르려고 그랬는데. 아. 이 경리하면서 계속 길렀지. 오케이. 너 심심했구나. 말하고 싶었지. 아, 박혜미 씨 너무 좋아요. 아니 뭐 좀 줘봐. 호박 고구마. 야동. 야동. 호박 고구마.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호박 고구마. 왔어, 안녕하세요. 왔어. 어, 안녕. 잘 지냈어, 세호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왜 그래, 형? 보세요, 너 저 국밥 먹을래, 뭐 먹을래? 어떤 거, 형님? 이거 먹을게요, 형님, 이거. 그래. 김밥. 아, 근데 세호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탄수화물 잘 안 먹어. 그래도 비빔밥인데 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너 어차피 네. 탄수화물 잘 안 먹잖아. 아니, 그래도 그냥 밥은... 그냥 비벼, 나물만. 어차피 아니, 인간적으로 오늘 아 근데 인간적으로 밥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빔밥에? 그래. 아 이거 비빔이구나. 어차피 오늘 밥이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아니잖아. 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다이어트를 해도 밥을 아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광희랑은 이 느낌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야? 네, 이 느낌으로 그래, 처음이에요. 왜냐면 광희가 제대했을 때 아 네, 네. 오늘 나름 의미가 있는 만남이네. 아. 나는 우리 광희 오늘 여기는 없지만 세영이 그다음에 세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멤버. 맞지. 사실 굉장히 좀 부담 가는 자리일 수 있는데 맞아. 그걸 또 흔쾌히 해줬잖아요. 맞아 맞아. 그 당시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 어쨌든 형이 지금 전성기네. 전성기지. 아 맞아. 얘라 좀 바빠지긴 했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진짜 너무 잘 나도 나도. 잠을 아예 못 자네 이 스케줄 때문에. 죽음이야. 아우 몇 시를 찍어야 되는데. 아유. 잘 됐어 잘 됐어.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 자꾸 뭐 맨날. 난 장사나 하겠다고. 장사는 쉬워. 장사도 얼마나 어려운데. 해봐서 알잖아. 내가 한번 재선이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 예. 재선아 그냥 난 장사나 할란다. 난 장사나 할란다. 막 그랬는데 막상 장사하고 나니까 장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자영업 하시 자영업이 너무 힘들고 아... 사실 또 이렇게 될지도 아... 몰라. 방송을 자꾸 사람들이 나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은퇴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형 자숙기관인 줄 알았어. 또 그런 걸로 많이 따라다녔어. 야, 그만해. 진짜. 나...